사실 우리가 어제부터 공연을 했긴 했거든. 아, 이뻐요? 어머, 나 화장실은 열고 개판이야. 근데 그래도 어제 분위기하고 오늘 분위기하고 훨 다르네. 어제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거든. 어제 시간대에도. 근데 아무도 앵콜 안 하는 거 있지? 그래가지고 나 진짜 상처받았었거든. 근데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노래 끝나도 뭐 듣기가 싫더라도 앵콜 앵콜 그러고 나보고 막 이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려고. 이뻐. 아, 미인이요? 그래요. 아, 너 그렇게 생각을 해?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? 하나 더 할까요? 우리 저기 엄마들은 뭔 노래 좋아해요? 응? 흘러간 노래 그요. 우리 여대생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옛날 노래 좋아하지 그죠? 그요. 그건 맞는 것 같아. 젊은 분들은 신세대용 노래를 좋아하듯이 또 이렇게 연세가 지나신 분들도 옛날에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. 자, 저거 한번 하자. 삼단어 소식이라는 그 디스코가 있어요. 우리 그 노래 좋아하지?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저랑 따라 불러요. 혼자 집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. 근데 나왔을 때 각설애들하고 막 뭐 웃긴 멘트를 하면은 막 웃고 그죠? 그래야 내 몸 안에 사이트 스트레스 다 풀 거야. 병이 없네. 그죠?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사도 사장님이 감사하다고 노래를 해줘 아니면 장구를 쳐줘 폭을 쳐줘 그건 아니잖아.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각설이 한마디 제일 좋아. 에이? 사람 구경하고 그죠? 또 각설이 잘하나 못하나 노래하면 앵콜 잘한다 그래. 잘한다고 생각이 들면 양심적으로 3,000원짜리 그거 하나 못 팔아줘 그죠? 진짜요.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자식들보다 우리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 그죠? 그래서 나 산다는 소식이란 노래 하나 가는 갈 때 우리 식구들은 그냥 좀 시원하게 하는 거 저 좀 알았죠? 자, 그러려고 그래. 자, 그래도 세븐님께 일단 계시를 해야지. 귀엽다. 앙증맞은 것 같아. 오! 손도 끝나게 달라네. 그런 게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, 이거 내가 맞춘 거랑 똑같은 수준이요. 내 사이즈에 맞췄거든. 이게 돈이 되게 비싸더라고. 5만, 8만, 9만 원이더라고. 자, 노래하면서 우리 친구들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한번 갑시다. 차려! 여중서 근데 우리 뭐 안에 50분들 참여 앞으로 나란히 이런 음방이 나오네. 뭐들냐 전화 안 받으면 안 돼요. 근무중일 때는 인사 I'm not a fool.
안 들려. 근데, 어? 나한테 한번 할까? 나 혼자 할게 아니라 우리 시키면 다 하자. 그냥 초보니까. 나 부모 친구야. 저분이 누구냐면 내 매니저예요.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냥 내 매니저인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우리 풍상 부모 얼른 죽어봐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래야 그러면은 우리 일단 나한테 한번 더 가자. 나한테 시원한 걸로 한번 더 가자. 그래? 그래? 나 노래 하나만 하고 들어갈 거야. 자, 마지막 곡인데 제가 노래 하나만 하고 저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. 왜냐면 아까 내가 되게 많이 했거든. 응? 계속 하라고? 나 뭐 아파서 계속 안 할 거야. 아니야, 왜냐면은 나 혼자만 예, 저 아까 내가 좀 길게 했거든요.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, 이 저뿐만 어떻게 공연할까? 저희 그만 어떤 식으로 공연할까 골고루 공부하시겠죠? 우리는 내일까지 가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 우리 11시까지 11시까지 할 거니까 많이 오시는데 노래 하나 가는데 저거 하나 갑시다. 저 하늘의 별을 찾아가는 노래를 하나 해드릴게요.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다들 좋아하시죠? 다들 아시죠? 이 노래를 네, 하는데 네.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았으면은 막 엉덩이도 아프고 막 어깨 축지도 아프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. 나 좀 따라해봐. 우리 이모 잘하네. 이렇게 으쓱으쓱 한번 하고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올려. 올리면서 따라해봐. 올려가. 올려. 어깨가 쭉 펴. 지지게 한다. 쭉 펴. 시원하죠? 벌써 되시면 안 돼. 나 따라해야지. 어디쯤 왔나? 사랑들아, 내 손질 내려온다. 손질 내려오면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. 바로 옆에 있어. 여기서 모아야 된다. 돈질을 모아야 된다. 그래서 주머니에서 얼른 돈도 꺼내시오. 여기서 한 개에 3,000원, 두개 5,000원. 유룡지는 한 봉지 얼마? 5,000원씩.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제하면서 훈련하시라고 금강산도 식품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래 하나 네. 아줌마, 자고 바로 위에서 나오게 하세요. 노래 준비됐으면 갑시다. 뮤직 들어와서 이제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이해하세요. 오늘
있는데 막 선생님 막 나가지 않을까. 어우 선생님 어,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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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서 우리 엄마는 오늘 처음 오셨죠? 그치? 우리 어제부터 했거든.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얼굴 처음 뵌 것 같아.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한 동네 엄마들인가 봐요. 그래요. 머리 빠마가 다 똑같이 생겼어. 자, 네. 약속드린데 우리 동삼순아님 나오셔가지고 어차피 내일부터 하니까 그냥 천천히 해요. 어차피 이건 내가 해봤어. 미리 그렇게 해야 돼. 그런데 그냥 공연만 하고 저는 잠시 후에 또 나올게요. 여기 뒤에 보시면 동그라미 동영상이라고 제가 네, 단락을 맡고 있지만 잠시 후에 또 나오겠습니다. 대가리 박아 교수님.